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물을 취해야만 그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 쓰듯 한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과 같이 물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 세탁, 목욕을 하고 면도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립방미터의 물값이 우리나라는 213원인데 비해 프랑스는 594원, 일본은 962원, 미국은 2310원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미국의 11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기료가 수돗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고 하니 물을 아끼는 것이 곧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물을 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수도꼭지를 잠그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물을 아꼈음으로써 자연환경도 더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